2022년 10월 9일부터 10일. 진짜 비안코네리와 진짜 네라츄리의 2, 3위 대결. 즉, 진정한 데르비 디탈리아답게 명경기였습니다. 우디네세의 연승 행진은 6으로 끝났지만, 선두와 동률이었던 아탈란타도 분명히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나폴리의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매번 기대가 됩니다. 엘 처키, 로사노가 드디어 시즌 첫 골을 신고. 이번 라운드 프리미어리그 최고 빅매치였는데, 아, 클롭의 시대는 끝난 걸까요?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홀란드의 팀보다 여전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에게 더 암담한 건 홀란드와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올 시즌 리그 첫 골을 달성한 CR7이 CR700을 달성합니다. 어쨌든 날강도 사건이랑 별개로 이런 기록을 달성했다는 건 대단하긴 합니다. 로마는 레체를 겨우겨우 잡았습니다. 스몰링은 벌써 올 시즌 리그 3골이에요. 그리고 월요일 밤에 열린 경기. 이건 굉장히 예상하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3경기 연속 4대0으로 승리한 건 세리에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리볼이 이제 잘 좀 먹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런 아주 신선한 빅4가 형성됐습니다. 모두 이번 편에 등장했었죠? 그럼 주중 챔피언스 리그로 돌아옵니다.